지금 얘기했는데. 우리 송경 교수님께서 왜 올드보이를 추천하셨는지. 이 영화 나온 지 거의 20년 돼가잖아요. 17년. 20년 거의 돼가는데 이 영화를 왜 오늘 우리 삼일리 가족들에게 추천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! 네, 뭐 저 이제 그 아까도 저 그 뭐야 저 지상에서 영혼으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영화라는 게 2시간 이상 보는데 그게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이죠. 2시간 안 꼼짝 앉아서 그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게 그럴 때 가능한 좋은 작품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프랑스에 잠깐 놀러 갔을 때 그때 뭐 어떻게 하든 놀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저 뭐야 구로사 아키라의 도데스카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구로사 아키라의 도데스카덴이라는 영화를 누가 소개해서 극장 가서 봤는데 도데스카 무엇입니까? 아니 안녕하십니까? 어디? 안녕하십니까? 도데스카덴 도데스카덴 근데 이제 그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조그만 극장이었어요. 그 이제 개봉작이 아니니까 그게 아마 60년대에 만든 영화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주변을 보잖아요.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뭐 누가 있나 하고 이쁜 여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. 이쁜 여자가 있나 보시는군요. 근데 들어보는데 이제 거기 대개 이제 서양인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동양인은 저랑 같이 간 제 친구밖에 없었는데 저희들 보더니 약간 기가 죽은 표정이더라고요. 그 도데스카덴이라는 것도 대단하거든요. 그 영화죠. 그러니까 구로사 아키라의 도데스카덴. 그러니까 일본도 그 저 걸작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데스카덴이라는 영화, 도데스카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정말 우리가 이 영화를 어디 외국에서 하는 극장에 가서 보면 외국인들이 영화가 끝나고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있는 걸 보면 기가 확 죽을 거예요. 올드보이. 네, 정말 저는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최고 작품이란 말을 참 이렇게 뭐 영화 작품을 보고 최고다, 1등이다, 이들과 하는 것 같지만 최고 작품의 하나가 그 바깥사탕, 그 다음에 이 저 JSA 그리고 올드보이 이 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올드보이는 진짜 바깥사탕이나 그 뭐야 그 저 JSA와 또 다른 차원인데 이제 다만 이것이 원작이 1번 만화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원작하고 내용은 많이 달라요. 봤습니다. 원작하고 많이 달라서 그런 그 연출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그 각색을 했거든요. 원작을 각색했는데 원작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. 대단합니다. 네. 대단합니다. 그러니까 원작도 좋은 일본 만화인데 원작보다 뭐 좀 몇 배 더 충격적이죠. 아,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영화의 어떤 자존심을 보여준 영화.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100년이 가도 남을 영화입니다. 지금 이게 2003년인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 거의 20년이 흘러가는데 네. 그 위에 이것을 뛰어넘는 한국 영화가 있나? 아니 외국 영화도 이 정도 영화 틈으로요. 네. 정말 작품적으로 정말 탁월한 작품인데 박찬욱 감독의 실력을 보여주는 정말 그 JSA랑 이 두 편. 아라비아 로렌스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아라비아 또 다른 면이죠. 또 다른 면인데 이제 서로 그 스케일이 그건 워낙 할리우드의 스케일이 큰데 네. 정말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정말 저 본때를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요. 올드보이가요? 네. 네. 예. 아 정말 최고의 영화였고요. 그럼 지금부터